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품봉 매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 보고 드려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손실 좀 있었습니다. 21승 2패. 자, 큰 손실이 있었어요. 670만 손실 봤거든요. 자, 누적 수익 790만을 확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굳이 이야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이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분봉 매매, 아이고. 여기 보시면, 일봉이 보면, 추세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요거 지워버립니다. 요거 지워버리고, 자, 추세 좋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1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 60달러는 지지될 것 같고 위에 이제 61.5달러 돌파한지 여부 봐야 되는데 일단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자, 30분 봉에도 보면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 중이거든요. 단기간에는 위에 저항이 없어요. 저기 앞으로 가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 중이니까 상승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합니다. 자, 선물 옵션, 선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는 그 공매도 우리도 먼저 할 수 있다. 매도 먼저 할 수 있다. 그리고 만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선물이란 것은 먼저 선이기 때문에 먼저 현물보다 기초 자산을 하는 현물이 있겠죠. 오일이니까 기름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지지장을 지금 체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되게 많죠. 지워버립니다. 너무 많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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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지지장을 세팅해 놓고요. 자, 60달러대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61달러는 단기 저항일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해 놓고 상황 체크합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청자도 다 나가버렸어요. 참 중요한 건데 이거 배워놓으면 되게 좋은 건데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건데 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죠. 자,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지지권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매수.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해봅니다. 이상하네. 네, 힐링님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분명히. 제가 다음에 차트 잘 보이는 약 하나 드릴게. 눈에 넣는 건데 그거 넣으면 잘 보여요. 약국에 가면 팔아요. 안약, 눈물약 하나 넣으면 눈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잘 보여요. 참,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스피커가 맛이 갔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괜찮죠? 스피커가 맛이 갔네요. 이어폰으로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음악 잡으면 안 들린다. 1번. 아니야, 좀 이상해. 2번. 스피커가 맛이 갔는지 스피커는 지직거리는데 컴퓨터 들어보면 괜찮아요. 제가 중구한테 그 안약 1억에 판다 했는데 농담이었습니다. 잡혀가요. 그러면 3천원밖에 안 하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음악 꺼야 되겠어요. 제가 거슬려서 안 되겠습니다. 자, 위로 당겨준다면 여기 정거점까지 갈수 있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 상승 이후에 못 따라갔지 않습니까? 상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눌림목 들어가는 겁니다. 20일 인근, 터치한 듯 했으나 밑에 60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콜. 상방으로. 일단 성공이에요.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맞다 싶으면 비중 확대,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제가 왜 전일 거래에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졸았습니다. 졸고 눈을 딱 떠보니까 마시가 있더군요. 변명하기 싫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어요. 스피커가 왜 이렇지? 아, 짜증나. 했습니다. 자, 양봉을 말아 올라가고 있어요. 가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저항권이라서 1분봉 여기 저항권이라서 조금 챙겼고요. 여기 올라가면 양호거든요. 조금 더 봅니다. 5개 중에 3개는 던졌고요. 2개는 좀더 봅니다. 시작한 지몇 분이나 됐습니까? 15분 됐는데 30만 넘게 먹으면 됐죠. 40만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뚫고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뚫고 하면 땡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끝난 거다? 너 놀려주면 또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고요. 첫 번째부터 시원하게 40만원 플러스 내고 시작합니다. 방송 다 됐거든요. 이거 올려놓고. 잘 못 가죠. 여기 일단 못 갔습니다. 기다립니다. 놀 때까지. 하면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익 실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한 항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방송 업로드 다 했고요. 이제 또 집중하도록 합니다. 야,
때리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는데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요 지금. 올랐다 눌렸다 갔다 풍도 치웠는지 큰일 난 거잖아 그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원칙대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추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쉽게 안 죽고 버티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여기 돌파하는 박스권 돌파하는 모양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힐링님 어떤 거? 이거 LG 생활건강처럼 여기 있다고 보면 같잖아. 이런 이 분봉이 일본과 비슷하잖아. LG 생활건강 그죠? 여기 딱 뚫고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다시 팔았던 가격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조금씩 더 오를 겁니다. 나중에 되면 자동으로 떠올라요. 아 이거 LG생활건강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떠올립니다.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고점 매도했으면 좋았는데 그죠?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뭐 다투하겠네. 큰일 났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힐링님, 제가 주식 한지 20년 됐어요. 그죠?
그런 중간에 그냥 좀 가열차기 안 했던 기간도 포함하면 그러는데 가열차기 한 거 해도 13년, 14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누적돼야 되는 겁니다. 손님도 다 나갔네. 6명밖에 없네.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야간 방송할 때 들어와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질문도 좀 하고 싶고 이럴 텐데 선물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러고 아 다음 다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2,200명인데 5명 듣고 있는 게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5분 뒤에 온 에어.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냐? 반등 나와야 되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저 단가가 되게 높고. 온에어 해놓고 5분 뒤에 하자 이 말이에요. 저 방송 온에어 해놓고 한 10분 가까이 기다렸다 방송하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시간 입장할 시간 좀 드리는데 제 말이나 에드님 말씀하시는 거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저도 오늘 해놓고 바로 방송 시작 안 하거든요. 방송을 켜놓긴 한데 음악 들으면서 한 10분 정도 여유를 드리는데 에드님 생각하는 거나 제 생각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유를 좀 줍니다. 10분 정도.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 접속하고 뭐 조금 정리하면서 조금 기다리면 이제 방송 진행하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좀 빨리 했어요. 한 10분인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 시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가자. 위로 가야 돼. 아, 오늘 좀 만회해야 된다. 오늘 만회해야 돼. 여기 뿡 뚫으면 시집 가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요하거든요. 깨지고 난 그 다음날 만회를 뭐 되게 많이 아니더라도 만회를 해내고 이러면 자신감이 또 회복되는 거거든요. 오늘 달아서 깨지면 자신감 많이 또 떨어지는 경우 생깁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잘해야 돼요. 자, 고점 부위에서 박수권 막 이루고 있습니다. 제법 올랐거든요. 제법 올랐거든. 그죠? 2포인트 넘게 2.6 올랐어요. 여기 바닥권 따지면. 그런데 선물 옵션, 뭐, 선물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와, 많이 올랐네. 이제 조정 받겠지 하고 밑으로 막 때리잖아요. 죽어 이러면서 위로 막 들어올립니다. 그게 있어서 쉽사리 밑으로도 못 때려요. 보세요. 대번 들어올리잖아. 밑으로 죽을 자리 왔다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1.2% 올랐거든요. 밑으로 막 때리고 싶으면 저도 아까 생각이 들었잖아요. 밑으로 때리는 것 같으면 여기서 땡겨 올리면 잽싸게 끊어먹고 넘으면 되는데 그냥 우중충 우중충 하다 보면 이게 뚫고 올라가면 이제 여기 손절물량 막 넣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추세가 되게 무서워요. 이게 가자 올라간다. 오늘 만회 좀 해야 돼요. 아 동작이 뚫어버려 여기. 확장 수축 그죠? 확장 수축 조금 하다가 올라가도 뭐랄 사람 없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일봉에 보면 그죠? 240이 누르고 있긴 한데 저기 뚫어버리면 아 부신건데 야 선물은 사실 일봉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일봉 대충 위치 어디구나 하고 분봉 봐야 돼요. 근데 모든이라긴 좀 그렇지만 30분봉도 완전 정배열, 그죠? 5일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5분봉도 완전 정배열 초입, 좀 올라가면 완전 정배열, 전부 이평선 정배열이에요. 1분봉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점부에서 좀 빡수건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딱 뚫어버린다? 그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좀 뚫자. 물량도 실었다. 좀 가자. 자, 어느 분들이 저녁에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추석 체크하면 합시다. 1번 눌러 주세요. 1번 눌러 이렇게 반말하니까 안 누르시는 것 같으니까 1번 눌러 보십시오. 아, 빠지지 마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왜요? 성님 반갑습니다.
사람한테 가장 가혹한 병 중에 하나가 치매인 것 같아요. 모시고 계신 분이 치매가 있어서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뭐 다른 뜻은 아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테고, 명찰을 잘못 붙였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포 이름 다르다면서요? 소송해야지, 소송. 만약에 허위 사실 때문에 주가 그렇게 손해봤으면 책임져야죠. 방송했는데서 어디가 출처인지 몰라도 식약청이 잘못 뭐 했는지. 야, 저도 이번 지나고 나면 바이오 대수님들 안 할 거예요. 바이오가 너무 한 방에 그냥 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바이오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 안정적이지 못해요. 뭐 야가나 뭐 이상하다 해버리면 그냥 뭐 회사가 휘청휘청하면 뭐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그거? 코스닥도 잘 안 하거든요. 코스피만 해요, 거의. 코스닥 등락도 너무 심하고. 바이오가 좀 괜찮아진 듯 하고, HLB가 쫙 잘 가고, 그래서 HLB 생명과학 추세가 위에 올라타서 한번 해봤지. 바이오가 좀 불안해요, 솔직히. 셀트리온 추세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 됐어요. 셀트리온. 아, 또 뭐냐. 오늘 방송 한번 난조 참고해 보십시오. 뭔가 하면 미국의 큰 제약사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넘본답니다. 신약 개발 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에 자꾸 시장 내주는 거 그거 못 보겠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 옛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설주요. 스트레이트로 한 2, 3일 팍 치고 가야 좀 뭐가 돼도 되는데 어떻게 마시고요. 바닥 대비해서 한 8% 올란 건데 욕심이 문제인지 조금 적당히 막 흔들려주고 한 번 더 딱 치고 가면 모양 좋은 거거든요. 욕심 요새 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2% 올라가면 그대로 다 토해냈어. 그죠? 힘들어서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대형 우량주가 이틀 만에 8%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이틀 만에 8%입니다. 이틀 만에 8%. 전일 6%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2% 올랐거든요. 좀 끊어내는 게 맞기도 맞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은 겁니다. 시장 그래 좋아도. 와, 요거서 감질만 나게 만드네. 일단 약간 쳐져도 밑에 60일선, 120일선 다 받치고 있긴 한데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그래야 뭐 강하게 가도 가는데 불안하네 조금. 잘해야지 하나도 잘 안 된다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흔들었거든요. 밑으로 한번 흔들었어요. 그죠? 가는 척하다 꽉 흔들었거든요. 뚫고 올라가면 크게 갑니다. 구이 뚫어라. 뚫어야 돼. 이제 10시 됐기 때문에 형님들 들어오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좀 변동성 심해졌죠. 아까보다. 와, 다시미냐?
자, 들어가세요. There's a pack of wild dogs in that cipher. You sure you're ready? Yeah. Okay, then go get them.봅시다.
상당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렇죠? 승부를 걸었는데 힘들게 하네요. 와.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하긴 우리 애도 11시 반에 옵니다. 야간 자율학습하고 학원 갔다가
그쵸? 애들 공부를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동아리도 뭐 학교 가는데 좀 도움 되겠다고 그런 거 들겠다 하는데 참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환장하겠네요. 참.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된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고점인가 봅니다. 일단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방향 전환했어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하도 흔드니까 먼저 좀 청소 좀 하고요. 그다음 포인트 또 노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점처럼 못 넘어가고 자꾸 뭐 아래꼬리 달긴 답니다만 여기가 깨지면 밑으로 열리는데 쉽게 안 깨네요. 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참 쉽지가 않네 오늘.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제법 올랐거든요. 제법 올랐다고요, 그죠? 여기 고점이란 게 참 정확했는데, 그죠? 적당히 한번 끊어내고 여기서 매도 들어갔으면 편안하게 가는 거를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안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제 가도 여기 자꾸 받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잠깐 맞아요. 밑으로 한번 퉁 하고 깨면 제법 연료가 있단 말이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밑으로 쳐집니다. 이번에 여기 깨면 제법 여기 50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50이면 10틱.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내려가자. 응?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휴, 창호이 반가. 힘들게 하네. 와.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딱 지지 선에서 지지 하거든 지금. 하하, 미치겠네. 아, 58 안 깨져야 되는데 깨졌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밀고 내려가면 되는데, 와.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려워요. 시간 안 줘, 시간을. 아. 매수 주문이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강하게 돌파하고 여기를 좀처럼 무너뜨릴 생각 안 합니다. 또 손절했어요. 자, 위로 가야 이제 만회가 되는 것인데 지켜보도록 하죠. 손절 안 했으면 끝장났습니다. 그죠? 잘했다. 아유, 손절. 끔찍하네요. 와, 끔찍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참 스펙타클하네요. 손절 안 해서 끝장났어요. 손절 안 했으면. 야. 제가 이렇게 무섭네요. 끔찍해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94만 6천원 일단 플러스. 눌려주면 또 매수입니다. 아, 진짜 끝내주네. 여기서 진짜 판단 잘했어요. 여기서 미련 안 부리길 진짜 잘했어요. 매틱 올라간 줄 알아요? 와, 35스틱이면 350만 추가로 마이너스였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250 마이너스였거든요. 350 더하면 600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끔찍해요. 와,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조정권이어서 또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매수 그죠?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끊으면서 갑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상방향으로 눌린 목 주면 들어간다 그랬고, 저 분할 매수 들어가서 또 성공, 일단 성공. 또 눌려주면 또 들어갑니다. 매수입니다. 야, 잘 가네. 한 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누구시죠? 솔라무님이십니까? 어느 분이세요?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에듀님이십니까? 어느 분이세요? 자, 끝내주고 갑니다, 그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창욱이냐? 힘들었다, 말.
매수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연락이 힘들었다. 손절 두 번 하고 플러스 난 거야, 창호가. 손절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딱 손절했거든. 하방 보고 있다가. 여기서 못 끊어가지고. 여기, 와, 고민하다가 손절했어. 매수 주문이 체결됐어. 손절 안 해서 끝장났어, 그냥. 손절 안 해서 끝장났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지지하니까 일단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잘 몰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딱 끝내고 계좌에 돈 들어와야 끝나는 거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볼펜보다 여기 241이 여기 강한 저항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밑으로 확 죽이다가 대번 들어올리면 이거 밑으로 다시 죽이기 힘들다. 위로 갈 가능성 더 있어. 일단 많이 올랐거든. 1.2% 올랐거든. 그러면 자꾸 밑으로 보려고 한다고. 나도 상방 봤다가 여기서 먹고 여기가 고점인 것 같아. 매도 때렸으면 대박인데 매수 때렸다고 여기서 손절했어. 아, 손절하고 여기 손절하고 매도로 들어가가 좀 먹고 다시 매도 들어갔는데 여기 붕 들어올리는 거야. 야, 여기 손절 안 했으면 작살 났다니까. 볼베는 창호가 이렇게 사선을 그리고 있으면 저항 별로 아니야. 이렇게 횡선 옆으로 누웠을 때 이게 지지저항 역할 많이 해. 그거 참고해.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쭉 타고 가는 거. 이거 위에 오네 뭐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계속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야, 또 빠지면 곤란한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으면 삐져넣긴 한데 여기 이렇게 횡선일 때 지지저항 역할 많이 해. 이게 쭉 올라가면 물론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 타고 가는 경우도 많아. 야, 공구 큰일 났다. 야, 또 빠진다. 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참. 여기 지지권이거든. 일단 매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냥 승부 보는 매수 거야. 매수 주문이 그냥. 체결됐습니다. 여기 쳐주고 내려가면 이제 뭐 끝장나는 거지. 또 여기 이평선 21, 61, 121, 241 밑에 다 받치고 있는데 그지? 지켜줬으면 좋겠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접대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긴 한데. 바라기를 여기 딱 땡겨 올라갔으면 좋겠어. 여기 저항권 맞긴 맞지. 적당히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욕심부려가지고. 뭐다? 강하게 들어올렸으면, 강하게 들어올렸으면 여기 지지할 거야. 여기 딱 지났잖아 동그라미. 여기 지킬 가능성 좀 있어. 아, 반동이가 적당히 먹고 딱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세게 치고 하면 돈 좀 번다. 아, 금요일날 졸아가지고 눈 떠보니까 와, 참 장난이 아니더라. 내 참. 와,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고. 응? 졸다가 눈 떠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창우가 졸다가 눈 떠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참, 아이. 뭐 너하고 나하고 한 명 더 있는데 나, 누가 있는 건 모르겠지만 창호가 내가 천벌을 받겠다는 이야기 들었어. 금요일 날 대박 깨진 날 나보고 천벌 받는다 그러더라. 창호가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어? 응? 참. 남한테 눈물 날, 남한테, 야, 천불 받는다는 소리 처음 받아, 처음 들어봤어, 내가 살아오면서. 응? 못된 놈 새끼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진짜 좀 힘들었다. 끝나봐야 돼, 끝나는 거지만 윗방향 맞을 것 같아. 일단 레벨 업. 여기 여기 박스권, 여기 여기 박스권 하다가 뿡 치고 간 다음에 여기 여기 박스권으로 이제 바뀐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야, 1대1로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천불 안 받으려면 열심히 가르쳐야지. 새끼가, 못된 새끼가. 어디다 대고 사람한테 천벌을 받는다고? 야, 내가 참, 어? 얼떨결에 우리 집에서 재워주기까지 했는데 그따구 소리 하고 앉았어요. 참. 사람이 다 입에 조금 달면 뭐 선생님이고 뭐 멋쟁이고 다 그런 거고 조금만 수 털리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야, 회비 돌려달란다.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아이고, 참. 나 때문에 먹은 거는, 먹은 거는, 회의가 많이 느껴져, 사실. 내가 너무 많이 퍼줬어. 진짜 아낌없이 다 퍼줬거든? 누가 무료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냐? 없다니까, 진짜로. 창우가. 한 50만에서 100만 내고도 그렇게 안 가르쳐줘. 자기 미천 다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그널 날리고 만다니까. 현대차 11만 9천원 매수, 12만 5천원 목표치, 11만 8천원 손절가. 이러고 만다니까. 끝이야, 끝. 기법이 어쩌고저쩌고 잘안 가르쳐줘, 그거. 안 가르친다니까, 진짜로. 왜? 똑똑한 놈은 한 달만 들으면 다 알거든, 그러면. 창욱이 똑똑하니까 다 알잖아, 지금. 오, 요거 애매하게 자꾸 만드네. 똑똑하면 다 알아들어요. 내가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하면 똑똑한 애들 한두 달만 들으면 다 알아들은다니까? 있어 봤다고? 워낙 다 가르쳐 주니까 이제 별거 없는 거 같지. 이제 다안거 같고 그렇지. 그게 다가 아닌데. 뭐가 중요하다?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해. 그거 아는 거를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푸시하고 컨트롤하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 장우가. 무슨 말인지 아냐? 우리 이야기 공부할 때 20일 돌파하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냐? 못한다니까, 근데? 아니, 이렇게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면 수익 나고 올라탔는데 까지면 손절하고 다시 올라타면 사고 아직 안 깨졌잖아 그럼 상방 보고 이렇게 하면 수익 난다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서 안 하겠냐? 수익 나다가 까지면 아좀 버텨봐야지 손안 던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니까. 후속 조치를 할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게 중요한데 사람들 그걸 잘 모르지. 뭐 대단한 거 가르쳐줘야 되는 걸로 알고 매도 있지.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예스! 오늘 좀 풀어보자. 까진 거 있는데. 창대양봉이다. 들어가야지. 여기 위에까지. 근데 좀그 시기하다야.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자꾸 보지 마라고. 여기를 봐야 돼. 근데 좀 시원찮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니, 사람이 내가 그렇게 속 좁은 놈은 아니거든, 솔직히. 무슨 말인가 하면, 나한테 뭐, 약간, 다른 의견 냈다고 그런 거 아니야. 걔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마 듣겠냐? 술이나 빨고 있겠지, 응? 뭐라고 내한테 채팅 날라온 줄 아냐? 정 꼴보기 싫으면 회비 도의적으로 돌려주시던가, 그러면 제가 나갈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내가 병신처럼 줄것 같냐? 내가 왜? 내가 왜? 나 때문에 먹은 건 당연하고, 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제시해가지고 손실나게 하면 내가 돌려줘야 되는 거야? 야, 참 좋네, 그거. 그런 말만 안 했으면 날리지도 않았어, 응? 난리 오나니까 뭐라고 카톡 온줄 아냐? 당신도 돈 많이 잃어봤다면서, 당신이랬다 그러대. 당신도 돈 많이 잃어봤다면서, 미안하다면서, 그러면 회비 돌려주든지, 왜 답이 없는데? 끝까지 답 없으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니까 천벌을 받을 거다. 딱 이러고, 이런다. 가짜나서 진짜. 아이고. 싸가지하고는, 아이고. 상처 안 받아. 나처럼 사과 많이 하는 사람 있을 것 같냐, 창호가? 어? 지금 한 3주째 지금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손해본 거 이야기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아이고, 참 그런 사람이 매도 주문이 어딨냐? 접수됐습니다. 어? 없다고 본다, 난 지금 솔직히 매도 주문이 말해가지고. 체결됐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쓱, 아니면, 봉근은 이러면서 넘어가지. 내가 이번에 좀 깨졌지. 언제 그렇게 많이 깨졌냐, 솔직히. 번게 훨씬 많지. 무료로 하면서. 그지?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계속 사과했다, 진짜로. 왜? 손실 좀 있기 때문에. 응? 죄송하다고. 나는 비겁하지 않거든. 나는 비겁하지 않아. 비겁할 이유가 없어. 해줄 만큼 해줬어, 진짜로. 아니, 나보다 더 많이 사과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야, 누적으로 수익률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봐 그래. 응? 아니, 창욱이 너가 봐도 먹은 게 많겠냐, 잃은 게 많겠냐. 현대건설만 해도 몇 번을 먹고 함께 졌냐. 응?
그 바로 앞에는 대우조선하고 엄청 7% 먹고 그 다음 사자마자 바로 20% 날아갔다? 20% 다 못 먹었다 진짜. 그러면 현대건설하고 쌤쌤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것뿐이냐? 현대건설, GS건설 손절하고 난 다음에 응? 삼성전자하고 LG생활건강하고 먹은 게 얼만데? 응? 그것뿐이냐? 뭐 딴 것도 있는데 왜 까진 것만 자꾸 이야기하냐 이거지. 벌은 건 왜 생각 안 하냐 이거지. 12시 넘으니까 갑자기 몇 분이 들어오시네. 이런 이야기하면 딱 나간다? 상관없어요. 진아, 오래간만이다, 야. 아직 백수? Are you white hand? 야, 진아, 나보고 천벌 받겠단다, 야. 나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지? 잠깐만, 화장 고치고 올게. 소리 싸울 백수. 오, 예야. 야, 씨, 날라가는데 한 개 들고 있다. 아이. 상관없어. 먹을 만큼 먹었어. 200 먹었어. 됐어. 얼만큼 왔다, 야. 끝.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곧. 매도 주문이 그래. 체결됐습니다. 야, 이왕이면 200딱 채우시 199만 2천원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199만 2천 0 59원. 야, 어제 까진 거 많이 많이 했다. 야. 응? 아, 졸다가 까져가지고. 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눈 떠가지고 황당했다니까? 이거 파란, 야, 씨, 빨간색 구제 해야 돼. 22성 2패. 야, 이게 딴 게 그게 아니라 참 잠깐만요. 이씨, 들부로 여기 이름 보여주네. 아이, 보여줘봤자 내가 뭐 죄지었냐. 잠깐 저장.
그래. 근데 이거 뭐좀 작게 안 될까? 되네. 창호가 암만 우리 사는 세상이 각박하다 해도 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난 진짜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몇명 보도 안 해. 50명 보나? 구독자가 2,200명인데 왜 이렇게 방송을 안 보는가 몰라. 자, 여러분들 오늘 199만 2천 059원 수익 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고, 누적 수익 992만 2천 041원 22승 2패 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전 내일 아침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 yo!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